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은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삶의 반복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채우고 또 모아보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참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주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썩는 양식을 위해 추구하고 일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또 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6장 22절부터 35절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장 71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6장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모든 장이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모든 기적 중에 참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몇 명만 보고 끝난 그러한 이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를 거둔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비싼 또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나의 생명이 위협적이다라는 것이 또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22절부터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것보다 찾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니고데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38년 된 중풍병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이 군중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은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찾는가? 주님을 왜 찾고 있는가? 자, 어제 배불리 먹고 좋았습니다. 영적인 어떤 하이를 경험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배가 고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여서 우리의 냉장고가 꽉 차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알디, 우버스, 코어스 가서 살 수가 있지만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지금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둔한 사람들이냐면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5천 명의 남자, 2만 명의 사람을 먹인 분이라면 밤에 바다를 건너 반대쪽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어제 먹인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모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아,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보통 분이 아니구나. 14절에 보면 그는 참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15절에서는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는 것이 왜 찾는 것이냐. 이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 이사를 하셔서 모든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떠날 때 17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했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간 거를 이들이 무리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제는 그렇게 멋진 쇼를 보여주시더니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알았으니까 주님 아침부터 좀 주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grumble 했다.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나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 찾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제 분명히 예수님 누구이신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는 참 선지자다,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믿었지만 그 다음날 돼서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이 무리는 어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 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배고프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고 또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영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도 보면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군중과 무리의 특징이자 증거는 조건적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건 조건적인 따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맞춰주셔야 한다는 것이 군중들의 특징이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또 안타깝게도 오늘 6장 끝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대답하실 때 동문서답하실 때가 많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동기, 잘못된 동기와 마음 상태를 고쳐주시기 위해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배고프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적을 위해 나를 찾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표적의 목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경배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모든 표적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나 군중들은 여전히 모든 표적을 그들의 배를 채우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군중인가?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내가 군중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군중들은 목격하고 있지만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은 조건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의 특징은 다시 한번 육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는 장님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받쳐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적인 양식을 위해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썩지 않는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지, 음식으로 인해서 행복했는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 표적을 일으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먹고 사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구세주이고 메시아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상한 척, 똑똑한 척,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5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느냐?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 그거는 썩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지만 그거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만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조차도 썩는 양식이라면 전날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었어도 하루 만에 다시 배가 고픈 것처럼 없어질 썩는 양식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힘을 더 쏟으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축복은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는 가짜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병고침이나 축복과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좋아해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을 메시아로는 믿고 있지 않은, 왕으로는 섬기고 있지 않은 우리의 현주소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먹을 것만 풍족하고 마음껏 쇼핑할 정도로 우리가 돈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이미 넉넉한데도 더 갖기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생겨났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이러한 이념 때문에 동서가 나뉘어졌고 이념의 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 때문에 이러한 물질 숭배주의에서 빠져나와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질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효과가 좀 없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실 분처럼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썩는 양식을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썩지 않는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끝없는 사막과 양식이 나올 데가 전혀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끼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의 양식과 오늘 우리가 먹는 새끼가 다른 것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양식이 되는 것처럼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양식을 먹은 사람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내린 만나를 하루만 보관하면 썩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하나님보다 당장 보이는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하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군중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오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6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오직 나 외에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고 끝까지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관원이 물어본 것처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빌립보 간수가 물어본 것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대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짜증난 적 있으시죠? 배고파서 짜증이 나서 다른 일을 다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버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세주가 되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바로가 마음을 굳혔던 것처럼 열 번이나 마음을 굳혔던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때 또 이 그리고 파리 그리고 가축들의 병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때 암흑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도 바로가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선지자요, 참 왕으로 믿기 원했던 그분이 오늘 나에게 더 이상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분이 되실 때,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만 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무리요 군중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암호가 됩니다.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나의 목적에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할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에게 참 믿음, 참 제자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일깨워줄 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참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이적이 있고 또 일곱 가지의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선포가 있는데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일곱 번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얻건 예수님께 우리가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또 목말라지고 또 배고파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딱딱한 마음과 둔한 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의 생각과 배치될 때에도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주님 당시에 무리들처럼 육체적인 필요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부요함에 안주하고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만을 위해 몰두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것들, 지금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잠시 후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다시 배고파지고 목마라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충만한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